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임신을 원하는데 임신이 어렵다고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글을 주셨는데 흑염소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잘안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흑염소가 좋다고, 흑염소를 구하면 되냐? 주변에서 권하는데, 그러니까 임신 빨리 되라고 흑염소를 권유를 받는 건데, 이런 경우는요, 루푸스라는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권유를 하는 거예요. 루푸스 환자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작용이 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흑염소를 권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의 여성분들이라면 임신이 안될때 흑염소를 뭐 권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루푸스 여성분들은 흑염소를 먹으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왜? 흑염소라는 것은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몸에요. 열이 후끈후끈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음식이 흑염소입니다. 그러니까 보양식이에요. 이거는 보양식. 몸의 기운을 올려주고 면역력을 확 상승시켜주는 굉장히 열이 많은 보양식이다. 루푸스 환자분들의 경우는 면역이 상승되면서 루푸스의 어떤 증상들은 면역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성질의 면역을 올려주는 흑염소 같은 것을 먹게 되면은 안 좋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흑염소 드시고 안 좋아져서 찾아오신 루푸스 여성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흑염소는 루푸스에 안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주위에서 권하신 분들은 임신이 빨리 되라고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흑염소를 권하신 거지만은 루푸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염소는 루푸스 환자분들이 임신을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무조건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루푸스 여성분들이 임신이 잘안될 때, 그리고 반복적인 유산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임신만 하면 자꾸 유산이 되는 것이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반복되는 분들 있고요. 임신이 잘안 돼서 마음고생하시는 루푸스 여성분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되는 루푸스 약물, 자기가 복용하는 루푸스 약물 중에서 태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물은 줄이거나 끊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상태에서 임신이 되어야지 유산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임신 상태에 유산되면서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지고 건강한 태아가 탄생할 수 있다. 사용되는 약물, 그러니까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 중에서 작용이 센 약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물들을 줄이면서 임신할 수 있도록, 그 약물들을 끊으면서 임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나의 루푸스 증상이 굉장히 좋아져야지만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임신 전에 루푸스 증상, 루푸스 관련 수치를 최대한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임신해야만 임신 중 유산이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루푸스 관련 수치들이 높았다면은 그 수치들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수치가 좀더 안정화된 상태에서 임신이 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 내로 들어온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반복적인 유산이 되는 루푸스 여성분들, 임신한 다음에도 자꾸 유산이 되는 루푸스 여성분들, 또 임신이 안 되는 루푸스 여성분들, 이두 가지, 약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임신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루푸스 증상과 수치를 최대한 안정시킨 상태에서 임신을 할수 있어야 된다. 특히 항인지질항체 증후군, 항인지질항체가 양성인 루푸스 여성분들의 경우는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 양성인 루푸스 여성분들은 혈전이 발생하면서 반복적으로 유산이 발생합니다. 1차성과 2차성이 있는데 루푸스가 있는 상태에서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는 2차성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혈전이 잘 발생하는 경우로 혈전이 생기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이 상태가 이루어져야지만 반복적인 유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항인 지질학적 증후군이 양성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나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이세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류마제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